사실 저도 중간중간에 다이아를 좀 쓰고 싶거든요. 뭐가 나와가지고. 한정본물이 나오면 좀 쓰고. 응? 야, 영수서. 엉아님 영수서. 나도 영수서 먹고 싶다. 쑥? 오. 아, 참. 아닌데, 이거 나와도, 아, 참. 그래요, 뭐, 파군, 유원석이 나왔는데 영수석이 필요하죠, 영수석. 응? 아, 차라리 신병이라도 나오면. 유원석 3개. 전원보물찾기 나오고, 요거 나왔는데, 몇개 이제 먹을 수 있는지. 아, 이거 아마, 제가 이번에 1000개를 찍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충전하면은 1000개 되죠. 자, 과연 이거 1000개를 깠을 때, 귀다리를 몇 개나 얻을 수 있을까? 1층을 하고, 일단은 3성을 한번 노려보고. 자, 2성. 얘는 3성. 어이구, 3성, 땡큐. 자, 1021개 모았죠, 그죠? 1021개. 이게 뭐냐면, 4바퀴 돌 때마다 추가로 뭘 하나 더 주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보장은 아니에요. 그게 의미는 없어. 자, 어쨌든 갑시다. 좀더 빨리 안 될까? 근데 이거 하는 것도 일이네. 어쨌든 뭐 4바퀴째 때뭐 추가로 뭘 하나 더 줍니다. 전 서버 하면 하루에 1000개는 해야지.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거 지금 600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초월을 독식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한 소리 있나요? 전혀 없죠.굉장히 자연 RPG 게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과정이 너무 어떤 통합은 뭐 그냥 말없이 칼질하는 통합도 있을 것이고 어떤 통합은 너무 막 이제 통창에 이제 정치질 막 이런 걸로 막 하여튼 뭐 조롱하고 뭐, 니네, 뭐, 초월 못 먹지, 뭐, 이렇게 조롱하고. 요런 게 이제 사람 차이인데. 뭐, 강한 자가 더 많이 먹는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나이답게.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게 뭐, 그게, 그 우리 조카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약육 강지 남은 다이아를 다 써야 한... 아닙니다. 남은 다이아 절대 쓰지 마세요. 억지로 쓰지 마세요. 자, 다음 원정으로 넘어갈 때다 모든 게다 리셋이 되고 딱네 가지만 남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남는 게 뭐냐면 귀속 다이아, 귀다, 그다음에 충전 다이아. 그 다음에 전령 마액, 전령 영혼 요렇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귀다는 억지로 쓰지 말고 다음 시즌에 이제 써야 될거 남겨둬야겠죠, 그죠? 자, 21개 남았고 한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288 귀속 다이아 39개. 11,000개. 이거는 9,200개. 그래요. 이거 300짜리가 57개. 17,000개. 그래요. 뭐 깃털 요런 게 오히려 낫죠. 잠재당 5성당. 자, 요것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3,300개. 그래요. 자, 더 있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 된거 같죠? 10만 2천. 자, 그래도 4만 4만 8,500개. 그죠?
48,500개. 어쨌든 1,000개 이상을 1,000개를 했죠. 1,000개를 했다고 치고 1,000개에 48,500개. 듀아가 성선경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도 지금 3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3개. 불굴, 초월, 완벽.